어린 시절 사람들에게 눈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대개는 불쾌한 기색으로 무시했고 몇몇은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사시사철 눈이 오는 이곳 엘눈보라 추 기아만큼 흔해. 그것은 전쟁만큼 가혹하고 전쟁과 함께라면 엘라스의 사람들은 눈을 천벌이라고 믿었다. 일리 없는 말은 아니다. 이 시대의 인간들은 정말이지 불가견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달랐다. 작은 바람에서 비롯한 억지 같은 것이 아마도 눈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멸망한데도 어색하지 않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부수고 있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왕을 위해 싸웠다. 조금 순진했던 시절에는 그의 적이 모두 사라지면 전쟁도 끝날 거라 믿었다.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도 이미 오래전.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귀여운 아가씨였다. 깊은 설산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 글쎄, 잘 모르겠다. 혼란한 세상이니까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지.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 있었다. 사자왕. 그는 모든 엘라스 사내들의 귀감이자 우상이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그의 성은 철벽의 요새일 뿐 아니라 매서운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기사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런 사자왕의 성이 불타고 있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노랫거리를 찾아서 라는 변명으로 나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긴 용병 생활 속에서 펴려진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 사자왕의 성에서 우리로서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기란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불안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던 사자왕의 성은 폐허가 되었다. 성 곳곳에는 새빨간 불꽃이 흉포하게 날뛰었고 분수대에서는 눈녹은 물 대신 펄펄 끓는 용암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저주와 원망으로 눈을 감았을지. 검은 마법사? 나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지금 대화하는 두 남녀가 이 재난의 장본인들이다. 도망쳐! 본능이 외치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두 발은 성 내부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레 나아가고 있었다. 대체 이자에게는, 그리고 이 나라에는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빠져나갈 길은, 주위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후방의 무녀는 어떤 힘을 사용할까? 돌파할 수 있을까? 필사적으로 생각하던 중, 사자왕은 나직이 읊었다. 짐은 엘라스의 모든 나라를 쓸어버렸다.
꿈을 꾸었다. 나는 끝없는 서론을 걷고 있었다. 전장에 남겨진 자들, 내가 만든 죄악들이 하나 둘 몸을 일으켰다. 가련한 자여, 그대가 만든 참상을 보라. 너는 무엇을 위해 싸웠지? 결국 죽고 죽이기를 반복할 뿐인데. 너는 무엇을 위해 싸웠지? 결국 종말로 귀결될 것을. 나는 말했다.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사자왕은 조소를 머금었다. 용병이여, 설마 천국에 갈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망연자실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그 광경이 재현되고 있었다. 5년 전의 꼬마를 떠올렸다. 꼬마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전쟁의 화마에 삼켜졌거나 추위와 기근에 죽어갔거나, 아니면 그때처럼 난민이 되어 이 추운 눈보라 속을 떠돌고 있겠지. 수백, 수천의 다른 꼬마들과 함께. 정신이 들었을 때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검을 들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전장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드래곤 마스터는 위험이 닥쳤을 때 모두에게 전할 수 있도록 탑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이 일을 예견했던 걸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알리샤가 말하길, 검은 마법사는 빛의 초월자, 자신은 생명의 초월자란다. 초월자니, 드래곤 마스터니.
부르기도 어려운 그것들이 대체 뭔지. 평범한 인간인 나는 눈앞의 것이 아니면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난 눈앞의 일에 매달리기로 했다. 우리는 드래곤 마스터의 탑으로 간다. 계란날을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계란날을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알리샤는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방법은 없지만 조금은 마음이 풀어졌기를. 그리고 조금이라도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생겨났기를 바랐다. 돌아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는 결국 보듬어 안아줄 어머니가 필요한 법이니까. 길안내를 시작합니다.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길안내를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어본 것이 대체 언제였던가. 얼어붙은 볼 위로 한 방울 눈물이 흘러 거센 바람에 금세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 뜨거움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멜로디는 춤추는 눈보라 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져갔다. 어쩌면 그녀와는 이것이 마지막이리라. 나도 모르게 첫 만남을 떠올리곤 슬며시 미소 지었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로서 나 초월자 알리샤가 말하노라. 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용서한다. 그러니 이제 자책은 그만도 되자. 더 이상 막아낼 방도가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검을 놓지 못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너무 큰 빚을 져서일까. 검자루를 쥔 손에 아무리 힘을 주어도 더 이상 몸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끝이 왔음을
깨닫는다. 수고했다, 류드. 이렇게 나의 일생은 끝이 난다. 어느 누구에도 알려지는 일 없이 나의 이름은 눈보라로 흩날려 사라진다. 영웅들이여, 뒤는 그대들에게 맡긴다. 부디 우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기를. 나왔어, 대장. 오랜만이지? 어때? 이 녀석도 그 사이 이렇게 자랐어. 자, 그럼 어디부터 얘기하면 좋을까? 네가 목숨 걸고 지켜낸 봉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뭐야? 그 중에는 아주아주 강력해서 검은 마법사에 대적할 만한 영웅들도 있었어.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우리는 결국 검은 마법사 봉인에 성공했어. 아, 내가 지금 우리는이라고 말했나? 아, 그래, 나도 도왔어. 그 때문에 힘도 다 소모되어 버렸다니까. 그렇다고 착각은 마. 난 그냥 엄마니까 우는 아이를 안아줄 의무가 있는 거지, 안 그래? 그리고 이건 안타까운 소식인데 헤이즈는 발파 현장에서 발견되었어. 횃불을 들고 직접 폭약 속으로 뛰어들었던 모양이야. 몬스터들이 잔뜩 있었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었겠지. 마일러는 봉화 내에 있었어. 봉화가 작동되는 시간을 단축하려고 생명력을 모두 소진했더라. 둘 다 너희들 말로는 고향으로 돌아간 거지. 잘해줬어, 류드. 이제 너도 편히 쉴 수 있겠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야. 이 검은 내가 가져갈게. 그 정도는 괜찮겠지?
자, 이제 우리도 헤어질 때야. 너는 이 세계에 남아줘. 류드가 목숨 걸고 지켜낸 세계니까. 이제 방주는 필요 없어진걸. 세상에 다시 위험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때는 또 다른 영웅이 나타나겠지. 자, 스쳐간 영웅 류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야. 류드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자는 없지만 그의 희생이 많은 이들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안녕, 류드. 뭐?